최고 위험하고 안 좋은 게 48, 49 이 고비만 넘어가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병진생분들은 올해 이제 나는 삼재지만은 인간을 조심하고 넘어가라 그래요. 왜 그러냐? 마음이 여리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잘 믿더라고 보니까 병진생분들이. 안녕하세요, 청학만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이번 시간 주제는요 2024년 용띠분들 운세 한번 봐볼 건데요. 네, 오늘은 40대부터 70대 용띠분들의 운세를 봐볼 거예요. 40대부터 70대까지 용띠분들의 운세는 좀 어떨까요? 올해 용띠분들 제가 이제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기가 물을 만나면 좋은 거잖아, 그쵸? 예. 좋은 건데 좋다고 해서 다 좋은 방면만은 있지는 않겠지. 삼재에 특히 이제 병진생에 올해 49살이잖아요. 이런 이제 9살 최고로 우리가 우리 나이에서 최고 위험하고 안 좋은 게 48, 49 이 고비만 넘어가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병진생분들은 올해 이제 나는 삼재지만은 인간을 조심하고 넘어가라 그래요. 왜 그러냐? 마음이 여리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잘 믿더라고 보니까 병진생분들이 내 고집도 있지만 그래서 항상 내가 제자리 걸음하는 것은 인간으로 인해서 무너져 사람을 너무 믿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거 내가 가만히 청학만신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사람을 너무 믿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무너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고치세요. 그럼 왜 그러냐,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지껏 그만큼 했으면 됐어. 그만큼 당해줬으면 됐고 더 당할 건데 남은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지 될까. 이제 반평생을 살았으니까. 왜 그러냐, 뭐든지 이 남을 먼저 배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기가 형제 식구들부터 생각하고 신랑이든 와이프부터 생각하고 친구부터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는데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내 마음 같지가 않아서 장남 아닌 장남 노릇하는 사람, 장녀 아닌 장녀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든 고비를 넘어가더라고요. 병진생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 마음에서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왜? 그래야 내가 편하거든. 이제는 무거운 짐을 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일어서고 나야 남도 도와주는 거지. 내가 일어서지도 못했는데 남부터 생각한다고 그건 바보거든. 근데 마음이 여려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당하면서도 당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꼭 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되겠다는 것을 귀에 이제 딱지가 않도록 못을 박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들을 위해서 사시면 올해 9살만 잘 넘어가면 괜찮아요. 이분들이 병진생 분들이 올해 9살 넘어가면 쉬운 살이라 그래도 쉬운 살은 이제 모든 게 이제 이루어서는 있지만 쉬운 살부터는 막 대박이 일어나는 거거든. 당신 대박이 일어나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솔직한 얘기로 대박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대박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 그쵸. 주변에 내 운이 들어와야지 되잖아. 내 운이 들어와서 나는 운을 받쳐주고 또 그중에 귀인이 나서 나를 도와줘야지만 내가 대박이 나고 일었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소도 언덕이 있어야지 비빈다고 언덕이 없는데 어떻게 비비겠어. 그치? 어떻게 일어서겠어. 못 일어서. 이제는 내가 터득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병진생 분들이 자수성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의 말은 믿지 말고 내 말만 내가 잘 판단 가는 대로 해서 내가 일어서고 전진하면은 올해 갔다 삼재도 9살에도 무던히 넘어가지 않을까. 단 이제 인간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고 넘어가면은 병진생 분들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이 말씀드린 거 꼭 실천하세요. 그리고 이제 갑진생분들 61살 특히 이제 이분들을 보면은 이제 6월생이나 7월생 11월생 분들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 안갑이라 해서 안갑 여행은 안 가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래도 생일 차례를 좀 안에 잡수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냥 미리 갔다가 땡겨서 5월달에 그냥 생일게 먹어도 되는 거니까 꼭 생일달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행을 간다 어디를 간다 하는데 요것만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갔다가 와서 내가 몸이 아파서 누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사고가 조그만 사고든 그 사고든 사고가 또 위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갑진생분들은 지금 조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삼재라고 해서 그렇게 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다면은 용띠분들이 좋다는 얘기거든. 좋다는 얘기인데 이제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은 기계를 좀 조심하고 향상 매사에 조심하면 괜찮고, 또 이제 여 보편적으로 이제 여 내 운이 들어온 건 주변에서 누가 도와준 데든 하다못해 땅을 사든 뭐를 사든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하든 그러면 그게 나한테 이제 이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이 귀인이 되고 복이 되고 금전에 운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용띠분들이 그렇게 썩 나쁘다고는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면은 뭐 나쁘다고 할 텐데 이제 본인들이 조심할 것만 넘어가면 보편적으로 올해는 그래도 복삼자로 나가니까 향상 매사에 이제 하시는 일에 열중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정도 갖다 이어 또 이제 뭐 애사든 뭐 경사든 뭐 이거 다 좋은 곳이고, 또 뭐 이 애사라는 것은 누구 돌아가시고 이러는 건데 나이 잡수신 분들이 계시면 돌아가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 게 삼재 들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그러면 가서 문상을 가든 염하고 화관하는 것만 안 보면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일에 안 갈 수가 없어서 간다고 하면은 그 이제 예방으로 이제 되는 것은 뭐 나올 적에 문상하고 나오면서 뭐 편의점에 들어가면은 뭐 요 팥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팥죽 먹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집에 가시면 돼요. 그것도 꺼름직하면 목욕하고 집에 들어가신다든지 그 예방책이니까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문상을 갔다 와서 뭐 눈이 뭐 양쪽 어깨가 무겁고 눈이 침침하고 몸이 아프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뭐 무속인한테 와서 그런 거를 이제 상문 삼재 상문살에 꼈으니까 그런 거 풀어내도 되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임진생 분들이요, 이르는 세 살 이분들은 올해는 갔다가 좀 음식을 조심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나와요. 음식 그때 내가 이제 몸이 이제 안 좋은 이제 변화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또 나이 들으신 분들은 향상 조심은 하셔야지 되겠죠. 그리고 또 무슨 뭐 재물에 이제 관련해서 자손들을 뭐 논아주고 싶으면 논아주시고, 또 이 집안에 또 경세가 또 이 경사가 겹치는 그런 격이고 이러기 때문에 자제분들이 특히 또 잘 풀리고, 그러니까 임진생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이 잡수셨으니까는 어르신들은 건강을 잘 챙기시면 좋겠어요. 큰 문제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단 이제 건강을 조심하라는 것은 왜 누구나 다 해치면은 안 되잖아. 그렇죠. 지금 또 시국에 또 변수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이 감기 같은 거 조심하시고 이제 매사의 음식도 조심하시고 이제 그러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이제 병진생이나 갑진생 분들이 이제 적이 되는 거지 임진생 분들은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용띠 분들 올해 갔다 뭐 그렇게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힘들었던 일도 많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이제 있다는 거, 나한테 보기 들어온다는 거, 나한테 오래 갔다 내 운들이 들어와서 운이 나한테 상승해서 내가 더 즐겁게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항상 가족들 이제 편안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 용띠분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 올해는 잘 되셨습니다. 네, 청학마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